1994년이었습니다. 처음 삼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뜨거운 열기와 희망으로 가득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웨이퍼 조각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 저는 박기철 반도체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기술자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앞둔 나이지만 여전히 후배 기술자들에게 장비 설명을 해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24년 한국이 반도체 장비 투자에서 중국을 앞선다고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술에 모든 걸 바쳐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90년대 초 반도체 라인은 정점만으로도 수억 원의 손해가 나는 예민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일본 장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고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이 오기 전까지 멈춰야 했죠. 일본 엔지니어가 와야만 재가동이 가능했던 시절. 우리는 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 없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의 한국 반도체를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도 자체 장비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너희가 만들 수 있겠냐는 말들이 들렸죠. 장비 성능은 느렸고 정밀도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며 장비를 직접 분해하고 테스트하고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조절기를 돌렸고 실패한 부품 옆에 노트가 빽빽히 채워졌습니다. 2010년대 후반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반도체 굴기를 외쳤습니다. 천문학적인 보조금, 해외 인재 스카우트, 그리고 대량의 장비 구매. 처음엔 저희도 불안했습니다. 우리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반도체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설계, 공정, 장비, 그리고 경험이 만들어낸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요.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하우였습니다. 한국이 2024년 반도체 장비 투자에서 중국을 앞선다. 이 기사를 읽고 저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승리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남 탓하지 않았으며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EUV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세계 최초의 팀 바로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었죠. 공정 오차를 1나노미터까지 줄인 것도 불량률을 세계 최저로 만든 것도 다 우리 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비를 보고 기술력을 평가하지만 진짜 기술은 사람입니다. 90년대엔 대학 나와도 반도체 장비 못 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고졸 출신 엔지니어들도 최고 수준의 장비를 다루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경험. 이 세 가지가 한국 반도체의 비밀이죠.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변곡점에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중국은 기술 독립을 외치고 유럽은 공동 공급망을 찾고 있죠. 그 중심에 있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설계는 미국, 양산은 한국. 이 조합이 세계 시장의 정석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SK뿐 아니라 ASML과 협력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도 함께 클 수 있었던 건 생태계의 힘입니다. 이제 저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공장을 찾습니다. 왜냐고요?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기술은 물려줄 수 없지만 태도는 전염된다. 너희도 언젠가 이 산업을 이끌 사람들이다. 우리는 중국을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뛰어넘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외환위기,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 공급망 붕괴. 그 모든 순간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기술자의 손끝에서 태어난 결과입니다. 자랑스러운 오늘을 만든 수많은 기술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앞으로도 계속 달려주세요.